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봐주세요. Church membership, 교회 membership, 이게 성경적 가르침인가? Church membership, 이게 성경적 가르침인가? 앞을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매우 성경적이지요. 실은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도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두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속사 가운데 우리는 성령과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구약이 지나가고 복음서가 지나가고 성령이 이미 오셨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마지막 구속사의 마지막 챕터인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언제요? 매일 부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도요. 어저께 또 실수했는데도요. 그래,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 성도의 생활이고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복음인데 중요한 걸 설명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는 연합하는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연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impossible이죠. 그렇죠? 우리 팬데믹이 지나고 많은 스터디가 나왔는데 말이죠. 참 가슴 아픈 스터디인데 저는 놀랄 스터디는 아닌 것 같아요. 팬데믹이 한 2년 반이 지나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의 30%가 교회 출석을 하지 않고 있대요. 30%요. 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전체적인 미국에서 나온 갤럽, 폴 이런 통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라이브 스트림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니까 좋은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괜찮겠네.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절대로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아닙니다. 몸에서 떨어져서 지체라는 말이 멤버라는 뜻인데 영어로요. 멤버가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손이 몸에서 떨어져서 어떤 펑션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전혀 못합니다.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습니다. 그게 우리 신약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Church Membership 우리 Part 1, Part 2, 우리 EM Membership을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KM Membership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근데 우리 과연 내가 지역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성경적인가? 만약에 성경적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실 분만 한번 아멘해 보세요. 난 성경이라도 무조건 안 해.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Church Membership, Is it Biblical? 이게 성경적인가? 오늘 보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14절 그리고 27절 오늘 읽은 그 고린도전서인데요. 고린도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많은 교회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였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우리 그 아테네가 있고요.
그 바로 한 시간만 가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저기 남쪽 그리스에 거기에 세운 그때 당시에 큰 상업 도시. 그런데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도시. 뉴욕이랑 비슷해요. 뉴욕에 성경에 나오는 도시들은 다 뉴욕이랑 거의 비슷해요. 안디옥도 비슷하고요. 고린도도 비슷하고요. 거기 나오는 문제가 뉴욕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텍스트를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 멤버십이 과연 성경적인가, 즉 하나님의 뜻인가를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멤버입니다. 영어로 mellows 그래가지고 literally 지체, 멤버입니다. member. ESV에 보면 멤버로 나옵니다. 손, 발, 그리고 이런 모든 장기 이런 게 다 멤버죠, 지체죠. 그거하고 똑같은 멤버입니다. 교회를 관해 설명하는데 몸은 하나인데 멤버가 있고 많은 멤버가 있고 몸의 멤버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건 어떤 상상이 아니고요. 이게 성경의 복음적 신학적 진리입니다. 제가 우리 요한복음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맨날 보고 느끼는 현실이 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맨날 보고 일하고 먹고 나누고 사람들 만나고 돈 벌고 자고 이런 현실이 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Spiritual truth and reality. 여러분에게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게 현실인가요? 어느 게 현실인가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거는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게 우리가 지나가는 세상이고 지나가는 그런 현실이고 이게 영원한 현실이고 진리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이해하시죠? Spiritual reality입니다. 이것은 뭐가요? 교회는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성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진정한 성도가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You become a member. 누가 가리키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죠? 그러므로 몸은 하나인데 멤버가 많은 멤버가 있고 몸의 멤버는 많으나 몸은 결국은 하나이다. 여러분 벌써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올바른 복음적 신학이에요. 집에서 예배드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필요 없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거듭난 성도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세례가 뭐죠? 세례는 연합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 다 성도들은 그러면 서로 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나를 뗄 수가 없다는 가르침이 성경에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가리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배에서 생수강이 넘칠 것이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생수강이 넘치게 하는데 맨날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해 너 딴 소리 딴 생각하지 마 넌 내 아들이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십자가를 사랑을 부어 주심이라 로마서 5장 3절과 같이 늘 부어 주십니다. 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말고 나가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 신학적, 사도 바울의 사도적 가르침입니다. 즉 이게 교회론입니다. Ecclesiology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이 또 말씀하신 게 또 생각이 났어요. 이번 주에 자꾸 생각나네요. 방 목사님, 방 목사님 우리 천국에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론이 너무 엉망이 됐어 하시면서 교회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 할 수가 없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어른이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대표하시는 그 어른이 지금은 교회론이 다 엉망이 돼버렸어. 집에서 예배 드려도 그만, 교회 안 다녀도 그만, 다 신앙 있다고 그러고 그런 엉터리 신앙들이 다 나와버렸어. 신학들이 나와버렸어. 교회론이 망가지면 여러분 신앙을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거짓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15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몸이라는 단어 그리스도를 몸으로 비교합니다. 인체 제 몸을 너무 상세히 봐지 마시고요. 이 인체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body, soma라는 뜻입니다. soma, 그렇죠? 몸은 지체가 많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요. 많아요. 그러나 몸은 하나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복음적 신학이에요. 내가 다 따로 놀고 협력하지 아니하고 멋대로 하고 그게 가능한가요? 몸이? 손은 이거 하고 싶고 머리는 저기가 있고 발은 저쪽으로 가고 싶고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이 바울의 매우 중요한 그런 복음적 신학적 가르침 교회론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요 교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 마음대로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어떻게 교회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인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Human body. 여기서 그 인체로 표현을 했는데요. Imagery로 인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놀랍게 정말 정교하고 오묘하고 컴플렉스합니다. 우리 한 몇 년 전에 우리 인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It came out of nothing. 무신론자들은 It came out of nothing 이라고 굉장히 사이언티픽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이언티픽하지 않죠. 그것보다 비사이언티픽한 게 없죠. 그렇죠? 굉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가 되려면 came out of nothing.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It goes back to nothing.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 허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인체만큼 정말 정교하고 복잡하고 컴플렉스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적이고 이 정교한 것이 이 유기적인 몸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만드신 인체보다 더 뛰어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우 놀랍게 컴플렉스하면서도 한 몸으로 하나 된 그리고 모든 것이 머리의 지시 아래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면서 생존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해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몸은 한 유닛입니다. 하나입니다. 손과 발이 있고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가는 경우 있죠. 있습니다. 전쟁이나 사고나 떨어져 나갑니다. 굉장히 유익한 손이죠. 이거 없으면 정말 힘들죠. 그런데 그 멤버, 이 지체, 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효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손은 결국은 죽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몸은 손이 없기 때문에 그 멤버가 없는 것을 정말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분들은 교회와 다른 지체들과 다른 멤버들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나하고 예수님만 관계만 있으면 돼. 나 신앙이 개인적인 거지. 뭐 그게 무슨 상... 그건 여러분의 잘못된 복음적 거짓 신학입니다. 이해하시죠? 세상이 그런 걸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너만 잘하면 돼. 교회 엉망이잖아. 교회 엉터리잖아. 교회가 어디 있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분명히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서 못 다닌다. 거짓입니다. 거짓.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지? 그게 영적 진리요 영적 리얼리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거 나 말 안 되는데 그 내가 먹고 살고 그런 거하고 별로 너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진리밖에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교회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느끼시기 시작하시겠죠. 멤버십 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세요. 뭐 생각나셨어요? 카스코 멤버십, 트레이더조 멤버십, 넷플릭스 멤버십, or 스포티파이 멤버십 이런 거 생각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적이냐? 그럼 여러분 속으로 아 이거 아닌 거 설명하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이게 매우 성경적입니다. 신약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금 그 우주적인 유니버설 처치를 얘기하고 있죠. 전 세계적 역사적 그렇죠. 아담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는 그 큰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argue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오케이. I get it. 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역교회 그 너무 진짜 문제가 많은 지역교회 내가 꼭 연합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답은 네,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Universal Church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Mark Devon 목사님이라는 Nine Marks of Healthy Church라는 유명한 사역을 지금 미국에서 잘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기독교 역사를 쭉 볼 때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근데 언제 타락하느냐? 교회가 타락할 때, 교회론이 타락할 때 타락합니다. 근데 사실 잘못된 교회론은 어디서 올까요? 거짓 가르침과 거짓 복음에서 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반쪽 복음을 믿으면 교회 헌신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반쪽 복음을 믿고 세상의 것들을 복으로 여기는 기복 신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교회를 사랑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잘 이용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답해 보십시오.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중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Membership in a local church is not an antiquated, outdated, unnecessary add-on to true membership to the universal body of Christ. 우리 교회의 정말 멤버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교회의 진정한 멤버인 것을 그냥 더 갖다 더 붙이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Membership in a local church is intended to be a testimony to our membership in a universal church.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 몸이 됐다는 것의 간증이 내가 이 하나님의 local church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Church membership does not save, but it is a reflection of salvation. 교회, 지역교회 멤버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허나 지역교회 멤버로 열심히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신앙이 성숙해가고 이렇게 교회 헌신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던 것의 reflection, 증거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진짜 지역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제가 성경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성경적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내가 진짜 뉴하트 성교교회, 지역교회에 정말 커밋하고 헌신해야 하는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과 가르침이 있는데 만일 지역교회에 여러분이 속하는 것이 진짜 없다면 이 명령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안 나와요 이런 거요. 야. 다시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역교회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더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치리하는 것, Church Discipline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여러분들이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leaders, your leaders. 여러분 리더가 누구예요? 나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럼 여러분 리더는 누구십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돌보는 자들이니라.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기도했습니다. Looking out after your soul.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길을 가고 정말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을 돌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들이 영혼을, 너희 영혼을 돌보고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즉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요거 잘 안 읽으시죠? 이런 거 그냥 살짝 넘어가시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가만히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순복하라.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순복하라. 성경의 가르침 맞습니까?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로들? 모든 목사들?
여기 그런 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역교회 멤버가 아니라면 누가 지도자냐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즉 히브리서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지역교회의 한 멤버인 것을 분명히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지도자들은 장로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과 목사가 장로입니다. Elders. 지금 두 명의 장로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그렇죠? 우리 유장로님과 제가 영혼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 교회 교인입니까? 한번 가끔 나오는 사람. 근데 가서 인사하려고 하면 팍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 우리 멤버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 제가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돌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교인입니까? 멤버십 그 기록은 멤버십 이 프랙티스는 매우 신약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해 주시겠습니까? 아, 난 그래도 절대로 안 할 거야. 두 번째 예를 들겠습니다. 두 번째 예는 더 명확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오늘 중요한 거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에 관한 거냐면 교회 치리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 치리. 여러분 제가 여쭙게요. 교회 치리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빠지시죠? 막 싸우는 교회에서 내쫓고 이런 거 생각나가지고. 그런데 그 교회 치리를 누가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먼저 이걸 먼저 설명할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같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같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음행이 뭐죠? Sexual immorality. Sexual sin이 너희 멤버들 중에 있다는 얘기가 들어왔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인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인이 교인입니다. 멤버여야 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 즉 stepmother 간음을 했다. incest라고 그러죠. incest. incest의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 그때 당시 로마의 법은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그게 불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것을 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볼까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통하니 분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 일한 일 행한 자를 즉 음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교인을 쫓아낸다. 누가 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을요? 교인 중에서 그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음행을 교회가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죠? Remove him. 어디서부터 remove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정식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정식으로 remove 할 수가 있겠습니까? 멤버십이라는 게 없다면 어느 우리 교회의 멤버는 이런 멤버들이다 이런 리스트가 없다면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왔다 갔다 아무 소속 없이 다니는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말이 되지가 않죠. 그렇죠. 그런데도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마음속에 많이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싫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아, 그거는 그래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church church discipline 이 church 교회 치리를 말씀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에 너희 가운데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구하라. 만일 그가 들으면 너가 형제를 다시 얻은 것이니라. 교회 치리는 형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냥 가만 놔두고 덮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형제는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그걸 덮어두려고 그러는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게 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교만한 걸까? 저는 이렇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쭐게요. 교회 치리를 주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교회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지금 세워가시는 분이라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워가시기 위해서 치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것은 예수님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만해진 거죠. 오만. 여기 성경에 오만해져서 너희가 오만해져가지고 니네가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한 말을 듣지를 않는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 형제에게 가서 말을 하고 그 형제가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약에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을 더 데리고 가서 증인들과 같이 얘기하라. 너 그런 음행하면 안 돼. 그런데 만일 그 형제가 그 증인들 앞에서 듣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죠? 교회에게 말하라. 교회. 마지막엔 교회 멤버십, 교회 지도자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뭐라고 적혀 있죠?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즉 교회 멤버십에서 내 보내라, 내 쫓으라. 교회 치리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리해야죠. 당연하죠. 하지만 교회 church discipline을 주신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앞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왜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그 사람을 내보내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누룩과 같이 죄가 번져요. 어? 그거 봐줘? 그럼 이것도 봐줘야지. 이것도 봐줘야지. 그러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봐주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죽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거룩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해하시죠? Church membership은 성경 이 가르침 중에서 가장 church discipline, 교회 치리는 membership이 필요한 성경의 proof text입니다.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12절을 보세요. 쭉 내려와서 제가 스킵하고 12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냐? Am I judging the outsiders? Outside 무슨 말이죠 그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멤버십이 아닌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냐?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멤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한테 놔두면 돼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그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 쫓으라. 여러분 교회 멤버십이 성경적이 아니라고요? 매우 성경적입니다.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 멤버십은 성경을 토대로 한 성경적,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 믿고
성도가 돼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교회를 그냥 별로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30%가 팬데믹 후에 떠나갔대요. 떠났대요, 교회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쪽 복음을 자꾸 전하면은요, 세상 반, 교회 반. 근데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교회와 한 몸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의 본질이 뭔가요? 에센셜한 게 뭔가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도가 됐을 때 정말 나는 이제 남은 생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연합해서 내가 멤버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누굴요? 언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서로 그냥 등 두들겨주고 사랑으로 다 죄 덮어주고 이런 얘기 아니죠? 아니에요. 김치 좀 갖다 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한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복음적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디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reasonable한 place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거 설명했습니다. 만약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답이 담에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들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간증하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관심이 없고 우리끼리도 별로, 우리끼리 맨날 싸운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저거 예수 제자는 맞는데 저 다 가짜들이네. 저 다 가짜들이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진짜 예수 제자인 걸 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폭포가 흐르면 강이 흐르게 돼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서로 관심이 있으면, 서로 누가 오면 초대하고 반겨주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덮어주고 막 그냥 누르지 말고 덮어줘야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리고 아파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한 몸인데. 아니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부분이 아프면 아파요. 그게 한 몸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만나고 성도가 되고 세상이 바뀐 사람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해 주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자기 피로, 자기 몸으로 피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저 집사님의 관심이 없다. 그건 뭡니까?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거짓말쟁이들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거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형제들, 지역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한테 관심이 없어.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는 거짓말쟁이들이라. 외식하는 자들, 가짜 교인들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어디서 우리 성도는 형제들을, 예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Primarily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랑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내가 예수의 제자가 돼가고 있구나.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 있으십니까?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진짜인 것 같아. 세상 거 막 그냥 싸우려고 세상과 똑같이 싸우지 않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교회.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 세상은 진짜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짜를 찾고 있습니다. 말씀을 오늘 마칠게요. 다음 주에 이제 계속할 텐데, 우리는 왜 교회 커밋된 멤버가 되어야 하나요? 우리 한 가지만 설명하고 나머지 여섯 가지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 멤버가 되어야 하나요? 여러분 많이 벌써 느끼실 거예요.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론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을 다 설명할 텐데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오늘은 한 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만 한번 아멘해 주십시오. 아니면 먼저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성도가 아닌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교회 안에는요. 어느 교회나 먼저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통해 갖고 내 세상에 있는 거 다 그냥 갖고 싶은 거 채우는 그런 신앙, 거짓 신앙 말고요, 거짓 복음 말고요. 예수가 내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교회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얼마나 열심히 잘해서 하나님께 막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열심 봉사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러 세상을.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세상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현세에서, present evil age에서 영원한 내세로, age to come, 이미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 아닌가? 긴가? 내가 한국에 살고 있나? 미국에 살고 있나? 헷갈리십니까? 우린 천국 시민입니다. 시민권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서 이미 deliver, 이미 옮기셨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 옮기셨는데, 그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가장 복음을 잘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인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마크 데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다시 한번 가볼까요? 마크 데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교회 멤버십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조인해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것의 증거입니다. 즉, 철치 멤버십은 우리가 제대로 잘 성경적으로 하면은요, 우리가 교회 전체가 corporately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하고 당신은 네, 크리스천 맞습니다.
우리 같이 걸어갑시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니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자 없이 양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냥 다 알아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그 좋은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자와 양들입니다. 파스터의 뜻이 뭐냐면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와 양입니다. 우리 주님이 물론 Chief Shepherd, 그렇죠? 우리 주님이 목자시고요. 주님이 세운 목자들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 양들을 돌보라고. 그렇죠? 근데 양들이 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 어떻게 삽니까?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선생들이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은 우리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으십니다. 그 사랑을 누구한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한테 표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단 말 하지 마라. 너희는 거짓말장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니까 이건 거짓말장이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스트레인저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다른 멤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권속이 뭔지 아십니까? Household.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랑요. Household은 뭐죠?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가족. 20명이 모였든 5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100명보다 더 큰 가족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누가 저게 내 자식 맞나? 내 식구 맞나?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그 중에서 뉴욕이라는 이 도시에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렇게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몇 분을 만났는데 말이죠. 그분들의 스토리를 들으면 와,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만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요 기적이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느낍니다. 그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반기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그분들이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Literally 그게 진리의 현실이죠. Spiritual reality죠. 우리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은 그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게 spiritual reality입니다. 믿어주신 분 한번 아멘. 그거 믿는 게 성도들입니다. 안 그러면 왜 저런 사람이 왔지? 저기서 어디서 또 죄송합니다 굴러왔어. 이딴 생각만 하죠. 이딴 생각. 이런 진짜 오만한 생각들만 하죠. 왜 저 모양이야? 어휴, 뭐 텃세가 세네. 이런 생각만 하죠. 아니요, 우리 가족이에요. 너무 나무랠라 그러지도 마시고요. 우리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하면 세상이 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거짓 복음들은 이 교회 멤버십, 교회관을 다 흐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반쪽 복음을 믿는데 뭐 헌신을 해요? 반만 헌신하지. 반이나 하나. 주일날 제 시간에 오고 얘 축도 끝난 다음에 나가는 것도 너무 괴로워. 아까 30%는 교회 안 나왔다고 그랬죠? 나머지 30%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교인입니까? 멤버입니까? 여러분이 답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이거는 다 드러날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드러날 일들입니다.
나는 이 교회 멤버인가? 하나님의 교회 멤버인가? 나는 진짜 예수의 몸과 연합한 사람인가? 반쪽 복음은 이런 예수를 사랑하고 따라가고 헌신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을 다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으로 교회와 하나 되는 것, 멤버가 되는 것은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거짓 복음들 앞에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